안녕하세요. 썬주부입니다. 오늘 제품 소개를 하나 할 건데요. 도마 제품들이 이렇게 나무 도마가 있고요. 플라스틱 도마도 있고요. 아, 유리 도마는 저희 집에 없어요. 무서워서 깨질까 봐. 그리고 스테인리스 도마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받아봤는데 이제 같이 한번 열어보고 어떤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근데 한번 뜯긴 뜯었어요. 뜯고 궁금해가지고 뜯고서 그 세척 한번 하고 포장 용기 이런 거를 다시 좀 보여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다시 같이 볼게요. 오 마이 갓. 뜯었다가 다시 붙였는데, 잘안 붙어졌나 봐. 이런 게또 영상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짜잔, 이 제품이고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세신 킨센스 304 스테인레스 도마. 아, 이름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디다 적어놓고 글 보고 읽고 있어요. 일단 열어볼까요? 이렇게 박스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게 스티로폼인가? 스티로폼 같아요. 뚜껑을 이렇게 열면 안 보이시죠? 에이씨. 뚜껑을 이렇게 짱 열면, 와우. 빛이, 빛이, 광이, 광이. 딱 스테인리스 도마가 나오는데요. 이게 포장이 한번더돼 있는데, 저는 찢어져서 와가지고, 보기 흉해서 그냥 아예 그냥 바로 찢어버렸거든요. 와. 이쁘죠? 근데 새 물건이기는 하나, 약간 이렇게 미세한 보이시나요? 초점이 잔 기스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우, 저는 집에서 쓰고 있는 도마들보다는 무게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이따 무게도 재보도록 할게요. 비교도 해보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마감 처리. 아, 이렇게 초점이 안 맞네. 보이세요? 보이세요? 약간 동글동글, 동글동글. 하게 마감 처리가 다 됐어요. 동글동글. 라운드도 손안 다치게 굉장히 잘해주셨네요. 이쁩니다. 이렇게 세신 1965라고 써있는 게 1965년에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써져 있는 것 같아요. 1965. 디자인 되게 심플하니 괜찮죠?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저울을 준비했어요. 지금 0 맞죠? 이상 없습니다. 올려볼게요. 보이시나요? 1637g. 와우. 이게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무 도마와 플라스틱 도마도 한번 재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무 도마 올려보겠습니다. 어이구. 776g 밖에 안 나가네요. 일단 나무 도마,
플라스틱 도마도 재볼게요. 오, 거의 다 700g대로 위아래 1g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얘네들에 비하면 무게가 꽤 무겁죠?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한번더 재보면 어쩔 수 없는 무게인 거죠. 1637g. 1000g이 더 나가네요. 좀 얘네들은 솔직히 썰때 나무나 플라스틱을 썰때막 이렇게 막 움직였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납작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썰어도 이렇게 많이 미끌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한번 사용은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